네, 안녕하세요. 작가 임경선입니다. 제 작업방은 작은 삼각형 방입니다. 삼면이 다 책장, 책으로 뒤덮여 있고 창밖으로는 경복궁과 인왕산이 보이는데요.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. 클리셰가 상당히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. 우선 자유분방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성실함과 꾸준함, 인내심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. 그리고 작가는 까칠하고 성격이 괴팍하다라는 클리셰가 있는데 글을 쓰는 동안에는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. 그 누구보다도 좀 순진무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. 오늘 더 한섬닷컴의 썸 인터뷰 촬영이 너무 즐거웠고요. 조만간 10월에 북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